네, 뉴캐슬 대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현재 승리가 없는 뉴캐슬 그리고 4승 3패의 토트넘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현재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캐슬 대 토트넘의 맞대결. 이번 FIFA 20의 특징 중 하나는 입장 시 에스코트 퀴즈의 디테일과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전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에스코트 퀴즈는 또 다양한 인종으로 또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번 FIFA 20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플레이를 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코트 퀴즈들이 많이 귀엽게 또 서 있고요.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라인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에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토트넘 대 뉴캐슬의 선수들. 먼저 뉴캐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프레드 우드먼 골키퍼, 그리고 5백, 만티오 파비안 키어, 저말라세스, 페드리코 페르난데즈, 맨리치, 그 위에는 조일록, 아이전 에이든, 미켈 알미론. 최전방에는 윌슨 선수와 알락생 막시만 선수입니다. 네, 5-3-2 전술로 나서는 뉴캐슬. 이번 시즌 승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승점 3점이 간절한 경기입니다.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라인업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메르손, 다미슨 산체스, 에릭 다이너, 레글론의 풀백, 프리비에리, 올리버 스킬, 그 다음에 델리 알리, 최전방에는 모우라 케인, 손흥민 선수, 4-3-3 전술로 나서는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네, 토트넘도 역시 뭐 4승 3패, 현재 8위에 위치해 있지만 오늘 경기 승점 3점이 꼭 필요하고요. 토트넘의 팬들이 좀 좋아하는 서드킷을 입고 입장한 토트넘의 선수들, 그리고 이번 시즌 첫 승리가 간절히 필요한 뉴캐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번 시즌 8라운드 경기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뉴캐슬,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펼치는 뉴캐슬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조일록 뒤쪽에 윌슨에게 블록 다시 주고받으면서 슈팅! 슬슬 막히면서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손흥민 하지만 쉽게 연결되지 못했고요. 뉴캐슬의 골킥부터 시작되는 이번의 공격 끊어내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우라 뒤쪽으로 연결. 케인에게 델리 알리 주고받으면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먼저 끊어내는 만키오.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 FIFA 20에 또 엠베서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의 동작,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는 어떠한 흐름들을 먼저 따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FIFA 21을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주의 깊게 참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팅을 막아냈던 위그로리스 골키퍼. 좀 손흥민 선수의 좀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뉴캐슬의 슈팅은 가볍게 제가 넘어갔네요. 네. 중앙부터 연결되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중앙으로 길게 빼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길이 올렸습니다. 헤딩! 막아내는 우드먼 골키퍼. 네. 손흥민 선수가 유효 슈팅을 그립했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좀 가벼운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토트넘의 많은 공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우라가 또 일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한번 찾았고요. 주고 빼지는 거 아니죠. 슈팅!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히게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네. 전반 37분 역습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을 뺏어냈던 토트넘 손흥민부터 시작됩니다. 델리 알리 알리 안쪽으로 모우라 다시 한번 주고받으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의 공격. 모우라가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연결. 그리고 슈팅! 수비 막고 골절! 라는 걸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지 않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골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해리 케인 선수가 조금 부진한 거에 대한 토트넘 팬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전반전은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토트넘 왼쪽에 손흥민이 뛰어가는데요. 하지만 주지 않고 그대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팀 뭐 유효 슈팅을 기록하긴 했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네.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는 뭐 슈팅을 한번 시도했긴 했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네, 우드먼 골키퍼가 잘 막아내면서 양팀 득점 없이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0대0의 상황에서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뭐 감독들이 많은 전술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하면서 후반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 양팀 진영을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이 토트넘 핫스퍼, 오른쪽이 뉴캐슬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천천히 끌고 나오면서 공격을 템포를 올리고 있습니다. 뒤에 스킵에게 케인, 박스 앞에서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해 슈팅! 막아내는 우드먼 골키퍼입니다. 모우라 선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패스의 결을 살리면서 슈팅까지 이어갔는데요. 아, 옵사이드였군요. 이렇게 또 피파 22에서는 지금 옵사이드를 보는 각도도 실중계처럼 또 많은 것들을 구현을 하고 좀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플레이를 하는데 많은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반격에 나서는 뉴캐슬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지만 안쪽으로 연결. 슈팅 막아내는 로리스 골키퍼입니다. 알미론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을 했지만 쉽게 허용하지 않았던 위고 로리스였고요. 그렇게 슈팅 과정, 그리고 또 이번에 피파 22에서는 또 골키퍼가 막아내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동작들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느린 장면을 보는 것도, 슬로우 화면을 보는 것도 여러분 또 한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맨리치 올려줍니다. 이제 먼저 끊어냈던 산체스 걷어냅니다. 역습으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뉴캐슬. 하지만 공을 끊어냈습니다. 스킵.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치는 토트넘. 중원에서 해리케인 왼발 슛! 막아냅니다. 좀 해리케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부터 약간 슈팅을 기록할 거라는, 그리고 또 이번 경기 해리케인의 골을 기대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이 많은데 우드먼 골키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골키퍼는 또 특유의 또 막고 나면은 또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팬들이, 선수들이 또 사기가 오르고요. 양팀 모두 다 교체를 가져갑니다. 존조 셸비가 투입됐고요. 델리 알리 대신 로세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길게 붙여줬습니다. 헤딩 떨궜고요. 걷어내는 우드먼 골키퍼. 뒤쪽으로. 이번에 오른쪽으로 열어졌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해리케인. 하지만 먼저 끊어내는 뉴캐슬. 이번에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큰 소득 없이 끝냈던 뉴캐슬의 공격. 다시 한번 선수 교체로 가져갑니다. 모우라 선수가 나오고 브리언 힐 선수가 투입됩니다. 85분 손흥민의 코너킥.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붙여줍니다. 이때 선수 교체를 가져가는 뉴캐슬, 맥리치 선수가 나오고 루이스 선수가 투입됩니다. 양 팀 다 현재 골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수 교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손흥민의 코너킥 붙여줍니다. 뒤쪽 헤딩 막아낸 우드먼 골키퍼. 오늘 우드먼 골키퍼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뉴캐슬의 실점 위기를, 그리고 또 뉴캐슬의 팀을 구해냅니다. 약간의 타이밍은 이렇지만 왼팔을 쭉 뻗으면서 막아냈던 우드먼 골키퍼. 다시 한번 토트넘의 코너킥. 경기 막판에 밀어붙이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좀 이 기회에서, 이 세트피스 기회에서 골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흥민이 이번에는 뒤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떨궜고요. 하지만 연결되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우드먼 골키퍼의 몇 번의 선방. 오늘 네 번의 선방을 보여줬고요. 왼손으로 걷어내는 모습. 이제 89분. 정규 시간에 약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원으로. 뒤쪽에 손흥민 슛! 골!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시즌 4억 골을 기록하는 손흥민! 토트넘의 해결사! 토트넘의 슈퍼스타! 토트넘, 이것이 손흥민의 축구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정규 시간이 지난 추가 시간 1분에 손흥민의 원더골. 저 자리는 바로 손흥민 존입니다. 마치 손흥민의 골 궤적이 골 스튜디오의 로고와 같은데요. 오른쪽 상단에 빨려드는 손흥민의 슈팅. 그리고 좋아하는 손흥민.
이 선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FIFA22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말 경기에서도 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꼭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90분에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을 앞서고 있는 토트넘. 이제 승점 3점이 아닌 1점을 노리는 뉴캐슬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고요. 이제 추가 시간 5분 중에도 채 1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뉴캐슬이 묻혀줍니다. 헤딩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경합 추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토트넘 핫스퍼가 승리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5승 3패를 기록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4억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토트넘 공격의 해결사였습니다. 오늘 총 두 번의 시도 그리고 골을 기록했던 순도 높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의 손흥민 FIFA 22로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협회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